네, 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경기도 오산시는 전국 최초로 생존수영 교육을 도입하고 1인 1학기 교육을 지원하는 등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곽상욱 오산시장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산시 하면 교육도시로 유명한데 네. 이게 시장님께서 민선 5기 때인 9년 전부터 추진하신 결과인데 당시에 어떻게 추진하게 되신 겁니까? 아, 저는 시장에 당선되고 이제 10년째 일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시정을 잘한다는 것은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고 그곳에서 오래 정주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주성이 낮으면 안 되죠. 네. 오산시는 정주성도 그 당시에 매우 낮았고 또 정책성도 매우 미흡한 도시였어요. 네. 초등학교 4, 5학년만 되면 오산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이유가 바로 교육 때문에 떠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교육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이제는 교육 때문에 떠나기 싫은 오산을 만들겠다. 교육이 좋아서 찾아오는 오산을 만들겠다. 그런 아이들의 행복 교육을 위한 실천을 꾸준히 했는데요. 지금은 네. 이제 정주성도 한 30%에서 80%로 높아졌고요. 네네. 이제는 자존감에 시민들이 즐거워하는 교육도시 오산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펴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설명해 주시죠. 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북유럽에 가면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천한다.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한다. 네. 또 온 마을이 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 마을 자체가 나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네. 오산시도 이제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협력 시스템을 맞추어서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엄마들이 이제 학부모 스타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네네. 100여 명에서 지금 2천여 명이 교육활동가로 운영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이 북유럽에 가면은 밖으로 나와서 수업하는 체험학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교실에서만 수업하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을 지역사회가 43개의 체험학교를 만들어서 시청에서 정치를 배우고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물의 가치를 배우고 교육, 문화, 환경, 역사, 문화재 이 모든 것을 학교로 만들어서 수업 현장에 밖으로 나오면 네. 엄마들이 아빠들이 강사가 돼서 교육을 실천하는 거예요. 네네. 이것이 너무 인기가 좋고 1600개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또 자유학년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실시가 되는데 직업 체험 교육을 지역사회가 10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실제 담임 선생님이 뛰어다니는 현실인데 네네. 우리는 완벽하게 지역이 100개의 체험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 체험처를 택시 300대가 참여해서 지역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모셔다 주고 네. 그 현장에 가면 진로 코치단이 만들어져서 엄마들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피드백까지 연결되는 최고의 직업 체험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 외에도 고등학교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영수를 잘 못하는 아이들도 많고 또 학업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네. 뭐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이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3년 과정에 전문 분야를 자격증도 따고 대학 교수리 서울과학기술대가 거점이 되어서요. 네. 3년 동안 뭐 IT, 건축, 복지 다양한 분야들에 관심을 갖는 희망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강사를 투입해서 네. 교수들이 자격증을 따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고3이 되면 그런 3년 동안의 과정이 실제 본인들이 자존감을 지켜주고 고3 되면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본인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산에는 사회자께서 수영 잘 하십니까? 조금 합니다. 예. 예, 요즘 아이들 수영 잘 못합니다. 오산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네네. 수영 전면 교육을 8천여 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역사회에서 재능 기부로 모두가 협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네. 이것은 전국 모델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 AI 로봇 시대인데 4차 산업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오산은 메이커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실제 드론 3D 프린팅, 코딩, 목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청년까지 이어지는 창업, 창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실천되고 있고요. 네네. 그 이외에도 토론식 수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펼 수 있는 토론 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또 토론 리그 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육을,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또 특별한 것은 다보스 포럼이 세계 경제 화두의 포럼인 것처럼 미래 교육, 오산의 미래교육 국제포럼을 유치했고요. 다양한 선진국의 사례를 미래교육을 토론하는 이 교육은 이번에 토론이 너무 뜨겁게 환호가 되어서 앞으로 미래교육 하면 오산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발전을 하는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교육도시로 오산을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런 사업들 또 하시려면 뭐 또 교육청과 협력도 또 필요하실 텐데 어떻게 협력하셨는지 뭐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 자치는 없기 때문에 기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청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을이 지역이 함께 협력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오산은 교육재단이 만들어지고 시청이 협력을 하고 지역사회가 나서고 교사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족하는 시스템이 소통의 시스템이 맞추어져서 최고의 협력 시스템으로 아이들 행복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또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한국 전쟁 70년을 앞두고 이 유엔군 평화 공원 조성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뭐 이건 언제쯤 개장이 되겠습니까? 다음 달에 개관을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군과 북한군이 처음으로 맞닥뜨려서 큰 희생을 치른 곳이에요. 그런데 큰 사상을 냈지만 시간을 지연하는 목적으로 전투가 있었는데요. 실제 시간을 벌었고 그 2, 3일 동안의 시간을 번 이후에 낙동강 전선이 구축돼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기회를 만든 소중한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 이곳을 남북화해 협력과 한미 우호 동맹을 잘하는 평화 시대의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는 평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네네. 이 내년에는 70주년 6.25 기념식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피스 토크를 오산에서 개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